팔자링을 이용해서 로프를 연결을 해서 당겨가지고 하강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른손잡이라 가지고 오른손으로 하는 방법을 먼저 해볼게요. 팔자링이 있으면은 로프를 이렇게 바깥에 놓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로프를 넣고요. 오른손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한번 해줍니다. 그래야 그 상태에서 작은 링에 한번 넣어주고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 로프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큰 쪽에 제 체중에 달려있는 카라비너를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연결하면 이렇게 체중이 이렇게 실리겠죠? 이렇게? 이렇게 실린 상태에서는 고정이 됩니다. 하강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체중을 먹으면은 체중이 앞으로 쏠려서 이 로프와 로프 사이에 이격이 꽉 잡히기 때문에 하강이 안 됩니다. 그럼 하강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오른손으로 요 작은 쪽을 잡고 당겨줍니다. 당겨주면은 요 로프와 로프 사이에 이격이 풀리면서 하강하게 됩니다. 이렇게. 응? 이런 식으로. 하강할 때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탕! 탕, 탕, 요런 식으로 하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탕, 탕, 탕. 근데, 초보자들이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로프를 잡고 하강하기 힘든데, 요렇게 매달아 놓으면은, 레버를 당길 때마다 내려가기 때문에 추락할 위험이 없겠죠? 팔힘은 좀 드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은 본인이 이제 안전하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그럼 이제 오른손잡이였으니까 왼손잡이 해볼게요. 왼손은 반대로 큰 링이 오른쪽에 오고요. 이렇게 온 상태에서 넣어주고 여기에서는 저기 좌회전. 왼손은 좌회전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반대 모양 같이 똑같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카라비너를 걸어줍니다. 똑같이 이 상태.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매달려도 하강이 안 됩니다. 그럼 왼손으로 잡아서 당겨서 하강. 이 방법으로는 하강도 되고 저기 등강도 되기 때문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매달려서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손을 놔도 하강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하강을 하고 싶을 때는 요 작은 쪽 링을 레바 당기듯이 당겨줍니다, 이렇게. 자. 조금씩, 조금씩. 손을 놓쳐도 체중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주기 때문에
손을 놓쳐도 추락을 하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하강하고 싶을 때만큼만 당겨서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면 됩니다. 이 방법은 응용할 방법이 응용하는 저기 할게 많아가지고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려갈 일이 있으면은 이 방법을 쓸것 같아요. 일단 추락하는데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분들, 성인 여성들은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은 추락하지 않고 본인이 조금씩 당겨서 하강할 수가 있겠죠?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땡기면은 하강, 놓으면은 브레이크. 만약에 위급 상황에 이런 로프 하강을 안 해본 성인 여성들은 이렇게 매달아서 탈출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뵙죠.